창백한 푸른 점. 태양계 탐사 위성 보이저호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두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한 말이다. 지구가 푸르게 보이는 것은 대기권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다 때문이기도 하다. 위성에서 지구를 찍으면 지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푸른 바다가 나온다. 지구 표면의 71%는 바다다. 바다는 3.5%만 여러 가지 원소로 되어 있고 96.5%가 순수한 물이다. 과연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밤하늘의 수많은 별 중에 지구 외에도 생명체가 사는 행성은 많겠지만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는 못했다. 태양계 내 행성에만 해도 물이 있는 흔적은 찾을 수 있지만 지구만큼 물이 지표에 풍부한 행성은 없다. 지구에만 유독 많은 물 때문에 물이 외계에서 왔을 것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다. 과학적으로 공인된 물의 기원은 없지만 물이 지구의 선물인 것만은 틀림없다. 지구는 다양한 생명체가 자라게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그 바탕에는 물이 있다. 서양에는 외계인과 대화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을 채널러라 하는데 채널러들이 말하는 내용 중 공통된 것이 있다. 바로 지구가 전 우주에 건설된 생명의 도서관 10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안 되는 광활한 우주에서 생명체가 가장 다양하게 존재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것이다. 지구가 생명을 다양하게 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물에 있다. 바다는 한자로 해이다. 해자를 풀었으면 수, 인, 모가 된다. 물이 생명의 어머니란 뜻과 함께 사람도 바다에서 기원했다는 뜻도 함께 들어있다고 한다. 지구 표면에 물이 71%이듯 사람 몸속 물의 비율도 약 70%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수 성분은 바닷물의 성분과 같다고 한다. 바다에는 거의 모든 원소가 녹아있는데 나트륨과 염소가 가장 많이 녹아있다. 그런데 사람 몸속의 혈액과 조직액 속에 녹아있는 주성분도 나트륨과 염소이다. 사람이 물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다. 서양 철학의 기원인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연 철학이 먼저 꽃을 피웠다. 최초의 철학자라 불리는 탈레스. 탈레스는 물을 만물의 근원으로 여겼다. 탈레스는 물이 스스로 변화하여 다양한 만물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동양 철학에서도 물은 우주 만물의 시작으로 본다. 태극에서 만물이 창조되어 음양으로 운동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수이다. 이 수는 물질적인 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형이상학적인 수이다. 한자 수의 형상을 보면 가운데 획으로 기운이 모이는 형상을 하고 있다. 겨울에 꽁꽁 얼어 생장을 마감하고 정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은 상수로는 1로 표현된다. 모든 숫자의 1을 곱해도 그 숫자가 된다. 이것은 모든 숫자에 1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수를 하루에 비교하자면 밤과 새벽에 해당한다. 밤과 새벽은 하루 활동을 멈추고 들어와 쉬고 잠을 자는 시간이다. 충분한 잠과 휴식은 다음날 활동을 위한 에너지 충전의 기본이다. 얼핏 보면 생명의 실상은 낮에 움직이는 시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이 잠을 안 자고 활동만 하면 피로해져 각종 병에 걸리고 죽는다. 사람이 휴식한 만큼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본은 밤 시간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물이 성장을 멈추고 고요히 쉬지만 다음 활동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고 응축하고 있는 것. 이것이 수의 성격이다. 주역 괴로는 물이 감괴다. 감괴는 중앙이 양괴이고 아래 위는 음괴다. 이것은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에는 따뜻한 성질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지만 안에는 강한 양기운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으로 살펴보아도 이런 물의 성질을 알 수 있다. 물은 분자 구조로는 H2O이다. 그런데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를 하나씩 분리하면 재미있는 성질이 있다. 수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불연성이지만 열을 가하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산소도 가연성이다. 그런데 둘이 합해진 물은 불을 끈다. 물은 정상 기온에서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사실 따뜻하고 큰 에너지를 내부에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초에 어둡고 고요한 바다가 있었다. 이 바다의 신은 눈 또는 누라고 불렸다. 물의 신, 누는 이집트 신화 최고신이자 태양신인 라를 낳았다. 이집트 신화에서도 물이 우주 창조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엔키는 바다의 신나무와 출산의 신님마를 시켜 진흙을 가지고 검은 머리의 사람들을 만들었다. 원초적인 혼돈을 나타내는 바다의 여신 타아마트가 어둠에 쌓여 있었는데 육지의 남신 마르둑이 티아마트를 잡기 위해 바람을 타고 있었다. 수메르 신화에서도 바다에서 생명이 생겨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구약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했다. 이집트 수메르 신화 구약에 모두 물에서 생명이 기원했음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나옴을 알 수 있다.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신화는 전 세계에 공통으로 나타난다. 중국에도 이와 유사한 신화가 있다. 과거에 대홍수가 나서 모든 생물이 죽었는데 호리병에 들어가 홍수를 피한 복희와 여와 두 남매가 살아남아 결혼하여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동명왕 신화에서는 동명왕의 모비인 유화가 웅심년이라는 물 출신으로 그려져 있다. 이것은 신라 박혁거세의 왕비인 아령이 아령정이라는 물 출신인 것과 마찬가지이며 고려 왕조의 여시조인 용녀 또한 개성대전과 맺어진 물의 여인으로 되어 있다. 유화, 아령, 용녀는 한결같이 물의 왕비 또는 물의 여시조라는 성격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슬로바키아 속담에는 건강한 물은 세상에서 첫째이자 으뜸가는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물에서 났고 몸의 대부분이 물이다 보니 건강이 안 좋으면 자연히 몸에 물이 부족하거나 탁하다고 생각해봐야 한다. 물,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책이 있다. 책의 저자인 벤맹겔리지 박사는 질병 대부분이 체세포의 수분 손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연구를 발표하여 미국 의학계를 발칵 뒤집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천식과 알레르기, 고혈압, 당뇨, 변비, 두통, 뇌졸중 등이 탈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벤맹겔리지 박사의 이론은 많은 의학 저널을 통해 간행되어 동료들과 언론의 검토를 받았으며 미국 전 지역에 한때 워터 신드롬 돌풍을 일으켰다. 이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외출 시에 사람들이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고 음료도 탄산수보다 순수한 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탄산음료와 커피 등도 액체이지만 물과는 다르다. 몸에 탄산음료와 커피가 들어가면 이것을 분해하기 위해 몸에서 두 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미국 학교에서 탄산음료 자판기가 없어지기 시작했으며 몇몇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면서 학업 성취도도 올라갔다고 한다. 오스트리아 과학자인 비터 샤우버거 박사는 물은 자연계 에너지와 생물 정보를 흡수하고 저장하며 전달하기도 하는 매개물이다라고 했다. 한편 중국의 리프싱이라는 학자는 물의 퇴화 이론을 주장한다. 물도 퇴화한다는 것이다. 평상시에 정수한 물이나 수돗물을 먹지만 각종 오염과 흐르는 물을 고인물로 바꾸는 수리시설로 인해 퇴화한다. 자연 상태의 순수한 물에서 이미 퇴화한 물이라 정수를 해도 원래와 같을 수 없고 사람의 노화와 질병은 모두 물의 퇴화와 관련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해양 심층수나 빙하수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비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저자의 말이 옳다면 현대인들 대부분은 건강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는 셈이다. 리프싱도 벤맹겔리지 박사처럼 아파서 병원에 찾아가는 경우 몸의 탈수 현상과 관련이 많다고 한다. 중국 속담 중에 약보다는 음식이 낫고 음식보다는 물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물을 많이 마셔서 몸에 찌꺼기를 배출해야 건강하다고 하고 깨끗한 물만 잘 마셔도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 기관을 약하게 할 수 있으므로 좋지 않다. 음식을 먹은 후 위장이 비는 시간인 식후 2시간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